네, 뮤직맨 기타로 또 1월 달에 중순을 가보겠습니다. 뭔 말이야? 네, 이제 설 연휴입니다. 뮤직맨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여러분들은 왜 맥락 없이 그냥 웃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여러 번 인트로를 고친 끝에 네.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네, 김은총의 뭐랄까 4차원 인트로가 저희가 이제 듣다가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사실 제 나름대로 네. 말을 좀 이제 정리해서 해보려는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 말이 그렇죠, 저희가 이제 또 아무래도 찍고 올라가는 시기가 늘 다르다 보니까 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는 건 설이 다 지나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기탄 인트로를 좀 빼봤는데 은총 씨가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는 완결된 문장으로 괜찮은 인트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실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은총 씨의 말 되는 이야기 하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은총 씨는 이제 여러분들도 캐릭터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김은총이 말하면 웃기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왕중왕전에서도 이제 캐릭터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셨고 네. 그리고 올해에는 문장을 끝내는 목표를 또 갖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습니다. 또 뭔가 약간 다른 이미지의 김은총으로서 네. 또 한번 자리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버즈비 최고의 캐릭터 김은총과 함께합니다. 네. 네, 오늘은 커틀러스 시리즈 같이 쭉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뭐 은총 씨랑 저랑 어저께 네. 렉탐 밤 뭐 한 거의 2시까지 같이 그렇죠. 있고 분노의 지금 렉탐을 찍었죠. 네, 가서 집에서 잠만 자고 다시 나와서 또 만났고요. 네. 오늘도 한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요새 한 3일 연속을 지금 은총이랑 오늘 만약에 12시를 넘긴다. 그럼 4일 연속을 보게 되는 그렇죠. 뭐 그것도 그건데 이제 또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 길고 있죠. 길어지고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기탐은 그냥 뭐 척척척척 진행이 되는데 이제 렉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막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시리즈 자체가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시리즈 중에 가장 정말 컴팩트하게 끝날 수 있는 시리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4시간 연속으로 커틀러스만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잠시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리뷰 때문에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빨리 이 리뷰를 끝내고 잠시만이라도 각자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각자 시간이 필요하죠. 네, 각자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저희가 오늘은 쫙쫙쫙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커틀러스 4시간을 연속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에 모델명 자체가 색상에 따라서 또 그리고 약간의 스펙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맞아요. 이걸 한 시간에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뭔가 주력 모델들이고 게다가 시리얼 넘버가 일단 모델명부터 일단 다르고 네네.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스펙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4개를 다 스펙은 거의 다 되게 빠른 속도로 패스하고 사운드의 차이에 네. 집중하는 리뷰를 4시간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비교 시연을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이를 미리 오늘 개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그냥 쭈루루룩 비교 시연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할 모델은 커틀러스 RSHSS 험싱식 모델인데요. 네. 이게 806ST-R106 네, 요 모델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지판, 네. 지판이랑 넥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바디 칼라, 네 칼라요. 그래서 피겨 드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대 다 마지막 모델만 806-6664P2 이 모델만 넥이 그냥 메이플이 들어갑니다. 그냥 메이플이 들어가고 까만색으로 확 피니쉬를 쳐가지고 네. 로스티든지 뭐 메이플인지 애초에 모르는 네, 그 형태. 그게 이제 넥이 하나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판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어요. 네. 진짜 은근슬쩍 딱 보면은 통넥 같아요. 그만큼 잘 어울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정말 잘 어울리고 그래서 야 통넥인데 스컹크라인은 어디 있어? 이렇게 보는데 사실 미세하게 보면은 금이 싹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의 대단해요. 네. 통넥 같은 메이플넥 네. 앞에 두 개가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 시간은 로즈우드, 네 번째 모델이 에보니 이렇게 갖고 스펙 차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러 차이. 그 여기서 오는 어떤 아주 미세한 스펙 차이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뽑기의 문제가 살짝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쭉 한번 들어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그래서 애초에 스펙 자체도 아예 같다. 세 번째 시간은 지판만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지판과 넥까지
그래봐야 어차피 메이플이냐 로스티드 메이플이냐 이 차이기 그 때문에 정도예요. 거의 스펙 차이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모델들을 쭉 훑는다 생각하시면 감성값? 되겠습니다. 약간 감성 차이라고 봐야 감성 될까요? 감성 느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사운드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다른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못 찾겠으면 난 모르겠다. 그냥 똑같은 것 같다. 네. 색깔 보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틀러스가 사실은 굉장히 예전부터 아주 뮤직맨이든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든 아주 호평을 받았던 악기예요. 맞아요. 예전에 했었던 것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6년 7월에 했었던 2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뮤직맨 일렉기타 그냥 기본 베이지 커틀러스였는데 선생님이 5년 뒤에는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 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한 자리 차지할지. 그때 저는 자식 교육이 확실하신 꼬장꼬장 최진사 댁 어머니 이렇게 한줌평을 드렸었고요. 뭐 왜 그랬죠? 뭔가 굉장히 그 커틀러스의 그런 느낌 자체가 고집스러운? 되게 짱짱하고 그 뭔가 자기의 영역이 확고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진 않았네요. 선생님은 9점, 저는 7점. 의외로 저는 그때는 커틀러스의 첫인상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는 점수가 좀 올라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47대 전세계 47대 한정으로 나왔던 그때 커틀러스 BFR 볼패밀리 리저브 그러니까 커스텀샵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선생님이 로즈우드에 대한 뮤직맨의 대답 여기 이제 로즈우드 지판이었어요. 저는 뮤직맨 타임머신 감성 이렇게 해서 88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97, 88 그냥 되게 그냥 적당한 고득점. 그 다음에 광현 씨라고 은총 씨는 본 적이 없을 텐데 우리 재즈 엄마 조광현이라고 예전에 저 이제, 네. 방송 받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광현 씨가 와가지고 한번 BFR 해주신 적이 있는데 요게 2018년 3월이었네요. 요것도 49대 한정 생산이었던 재즈 기타리스트신데 네 맞아요. BFR 네 해주셨어요. 뮤직맨의 좋은 시도다. 그리고 저는 커스텀 샵급 클린턴이라고 요때 점수가 888.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뮤직맨에서의 커틀러스는 사실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맞습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 진짜 크게 사고가 났던 거는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었죠.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CT 이런 게 뭐냐면은 이 앞쪽에 아무튼 이 큰 알파벳들이 실제로 어떤 하나의 모델을 타겟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AX다 이러면은 엑시스고 그렇죠. 그죠? CT라 그러면 이게 커틀러스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틀러스를 원형으로 하고 있는 CT30SSS가 10점 10점을 받았어요. 그때 인도네시아산이었죠. 네. 초심자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CT30 슈퍼 슈프림 스페셜 이러고 SSS 네. 10점용 10점용 그 다음에 가성비 끝판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된 CD 그래서 10.0, 9.5 난리가 났어요. 의료보험이 적용됐어요. 네, 가격이 너무 싸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진짜 이 CT가 정말로 커틀러스가 사고를 쳤던 건 어떻게 보면 스털링 쪽이었는데 네. 지금 오늘도 가격이 사실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314만 9천원 이게 저는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커틀러스를 되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뮤직맨 쪽에서는 다뤘다라고 한다면 이게 스털링에서 한번 10점 만점에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리뷰어들 사이에서 커틀러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전보다는 커틀러스 기타 좋지 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점수에 있어서 조금은 호의적인 그런 스탠스가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네. 이 스펙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스펙일 테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되게 디테일하게 네. 훑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뭐가 차이가 나는지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49만 9천원에 건속가에 314만 9천원에 많이 할인된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29kg 두께는 39+ 2mm 12프렛 뒷둘레는 73mm로 아주 손맛이 컴팩트합니다. 바디는 엘더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4개는 피겟 로스티드 메이플 그리고 헤드머신의 쉘러 M6 IND 락킹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1.3mm로 역시 굉장히 좁고 컴팩트하고요. 네. 지판에는 올라간 듯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 네, 메이플렉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입니다. 지판 공열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 하이 프로파일 미디엄 미스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픽업은 커스텀 험버커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두 개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 커스텀 와운드 싱글 코일 피처링 뉴 와이드 스펙트럼 뮤직맨 사일런트 서킷 이건 뭐냐면은 험을 줄여주고 그리고 싱글 코일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톤 자체를 잘 빼주면서 그냥 잡음을 네. 줄여준다. 뭐 어쨌든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사일런트 서킷. 그래서 노이즐리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뮤직맨의 모던 트레몰로 빈티지 벤트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부터 갈게요. 네 지금 험버커 사운드였죠? 되게 말랑말랑하죠? 네. 오 좋아. 니들이 짱짱하네요 생각보다. 요건 좀 땡땡하고 그런 게 있죠, 그죠? 2단. 네, 2단. 아, 4단이죠. 아 4단. 네. 말이 이상하죠. 네. 좋네요. 좋네. 이 싱글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범용성을 얘기를 할 때 뭐 장르적 범용성 PDC? 이런 네, 이런 것도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떤 팬더의 그런 그 5단 셀렉터의 감성에다가 조금 실용주의적인 그런 느낌의 어떤 기능들을 추가한 바로 그런 네. 범용성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네. 험버커 이쪽에 1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지 않고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몽글몽글한 매력이 있고요. 이쪽 싱글 쪽이 오히려 되게 짱짱하게 잘 네. 나와줘서 이 밸런스가 아주 좋은 느낌이 맞아요. 듭니다. 그래도 아마 이제 리어 픽업에 두고 쳐졌을 때 막 쨍해서 아 이런 느낌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없는 네네. 것 같아요. 마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볼게요. 네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마샬에서 이 정도입니다. 네. 마샬에서. 쫀득쫀득해요. 네. 좋아요. 하프톤이 짱짱하죠. 미들 좀 세더라고요. 네. 미들이 세. 네. 미들은 약간 좀 귀가 빡, 네, 네. 팍 치고 나오죠. 꽂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싱글 쪽 확실히 얘들이 좀 더 단단하네요. 네. 확실히 네, 싱글이 아주 짱짱하게 네, 나왔어요. 다 들어보니까 공격적인데 이제 그 톤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네. 시계즈 리어 픽업이 네. 되게 부드럽게 난다니까요. 멜로우하죠. 레드락스 좋죠?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강렬해요. 네, 마샬 드라이브 톤 들어볼게요. 8 개인 8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마샬 게인을 딱 들었을 때 생각은 아 게인이 많이 먹는 하이 게인 기타는 아니구나. 분명히 되게 스트랩적인 어떤 그런 빈티지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기본 톤을 그냥 클린해서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실용적인 느낌이 드니까 게인도 먹으면 확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딱 먹여보면 오히려 게인에서는 그 꺼끌꺼끌한 그런 그 반발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게인을 이게 막 레드락스 딱 밟는다고 막 확 무슨 메탈 그렇죠. 소리 나고 이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확실히 정돈이 좀 잘 돼 있고요. 네. 뭐 그리고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뮤직맨한테 느꼈던 느낌이지만 제가 뮤직맨 기타를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 게 옛날에 이제 자미로카의 굉장히 유명한 베로나 라이브에서 보면 비 오는 날 이제 하는 라이브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요즘에 자꾸 이름을 까먹어. 하여튼 기타리스트 그 당시 때 세션 기타리스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뮤직맨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아 뮤직맨이라는 기타는 정말 많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구나. 드라이브 톤부터 해서 클린톤 리듬까지 정말 다 잘 나오는구나. 지금 사실 이 모델이 정말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만의 뮤직맨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리즈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 메이플렉의 화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뮤직맨에서 옛날에 엑시스 같은 모델에 뭐 그 버드아이 메이플 막 무늬가 막 의리의리하게 들어가 그 이제 지금 뭐 버드아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지금 네. 굉장히 멋진 메이플 결이 네, 보이게끔 네. 제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뮤직맨은 정말 만듦새가 좋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연주감이 너무나 편하다는 거 그거는 역시나 변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정말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왜 막 그 짱짱하고 막 꼬장꼬장하고 막 최진사댁 막 무슨 어머니고 막 자식 교육이 확실히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확실히 그 짱짱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옹골찬 그런 고집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커틀러스 이렇게 기본 샘플 연주 들어봤고요. 시연으로 또 멋진 톤 한번 만들어서 네. 쭉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은총 씨의 멋진 연주로 커틀러스 RS-HSS-806ST-R1-06 모델. 아우 길게도 길다. 네, 같이 사운드를 옛날에 쭉 들어봤고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박명수가 무슨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했었는데 자기 이름은 말하는데 자기 악마야. 하고 뭐 프로멘토 칸토라스 히드라 이러면서 뭐 네 이름을 이렇게 하는 완전 뭐 그런 건데. 그래 거기까지 갈 필요 김수환 뭐 거북이가 두루미인데 동방박사? 뭐더라? 하여튼 뭐 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하여튼 그런 거. 그건데. 커틀러스 RS-HSS-806ST-R1-06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길어. 자 이게 그 지금 기준이 어쨌든 되는 사운드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앞으로의 내 모델들이 어떤 사운드를 낼지 사실 지금 모르기 네. 때문에 일단 요거를 저희가 일단 하나의 견본으로 놓고 이거를 그냥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건 이게 대표 사운드인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네 개가 다 그냥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그냥 순서가 첫 번째인 네. 겁니다. 그 마지막 요거 시리즈 촬영 때 이제 뭐가 제일 괜찮은지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그거 뽑기 해야죠. 네네. 당연히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도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병호 선생님이 오늘 같이 안 계시는 거 여러분들이 되게 어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호 선생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라 그냥 스케줄이 오늘 안 맞으신 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이제 뭐 갑자기 둘이 리뷰를 하라고 막 이렇게 포맷이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네. 선생님 아까 심지어 2시에 왔다 가신 거 보셨어요? 선생님이랑 인사하셨죠? 인사했어요. 네. 네. 내가 그냥 그래도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어요. 네. 오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네네. 안타깝게도 리뷰 참여를 못하시고 네. 그래서 선생님의 빈자리를 아쉽게 네. 뒤로 한 채로 저희가 둘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명언을 들을 수는 없지만 네. 선생님 그렇죠. 여기 CG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약속 잘 다녀오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네. 오늘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병호 선생님 없이 저희가 쭉쭉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은총 씨부터 바로 한줌 평 드리겠습니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뮤직맨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뮤직맨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저는 짱짱하고 깐깐한 범용스트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짱하고 깐깐한 TDC로 가시죠. 짱짱하고 깐깐한 범용석. 그래서 TDC. 짱짱하고 깐깐한 TDC. 네. 해는 짱. 약간 고명이라는 단어를 좀 그거를 TDC로 약간 밀고 싶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그게 좀 싫더라고. 이 고명성이라는 말을 조금 대체할 수 없나. 그 시청자 콘텐츠 또 뭐 해보고 싶고 좀 좋은 말이 없는가. 좋은 아이디어. 이 고명이라는 말이 뭔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 좋아요. 자, 짱짱하고 깐깐한 TDC. 짱깐티. 짱깐티? 네, 점수 몇 되면? 네, 9.5, 9.0. 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진짜 지금 이 커틀러스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 자체가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라는 게 좀 느낌이 오는 그런 점수였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선생님이랑 저랑 동의했을 때보다 은총 씨가 좀 더 좋은 점수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아무래도 이걸 다루는 게 좀 더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더 좋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선생님 같은 좀 빈티지한 장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야 애가 너무 여기가 없다 융통성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기타이긴 해요. 그렇죠. 네. 더 물러하게 느껴지겠죠. 네. 아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는 점수가 은총씨보다 조금 적어 예상 점수를 네. 말하자면 오늘은 9.0, 9.5, 9.0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8.5 8.5였을 수도 있고 8.5.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선생님의 기운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상 점수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펙이 완전히 동일해요. 네. 색상만 바뀌는 거니까 다음 시간 리뷰는 굉장히 짧을 예정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비교 시연 4시간 연속 계속되니까 뮤직맨 커틀러스 시리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